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산 벼가 자라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일보는 한국 연구진이 만든 벼 품종이 UAE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벼가 사막에 파종 후 20cm 가까이 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알칼리성 모래토양이라는 장애물을 넘으면 오는 4월 첫 수확에 결실을 맺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3월 정상회담 이후 UAE 요청으로 시행된 사막 벼 농사 프로젝트는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UAE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한국의 농업기술로 사막에서 벼 농사를 짓는 최초 사례가 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난제인 사막화 방지, 식량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 당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막 벼 농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아직 성공을 확신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프로젝트가 사상 처음인데다 아직 난관이 남아있는 이유에서다. 난관은 사막 토양의 수소이온 지수에 있다. 일반적으로 벼는 pH 5.8에서 6.0의 약산성에서 잘 자라지만 사막 토양의 수소이온 지수는 8.5로 높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본부 관계자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한때 잎이 누렇게 변했지만 한국에서 공수한 토양 중화제를 뿌려 회복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4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사막에서 벼 재배를 하는 민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 열린 정보기술전시회 CS에서 눈길을 끈 한국 스타트업이 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모듈형 스마트팜을 만드는 엔싱이다. 엔싱은 CS 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엔싱 스마트팜은 CES에서 수상한 첫 농업 분야 제품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엔싱이 만든 모듈형 스마트팜은 겉모습만 보면 일반적인 컨테이너 박스 같다. 수출형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40피트 크기다. 다만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겉모습과는 다른 하얀 실험실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컨테이너 박스는 신선 채소를 길러내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다. 선반마다 싱싱한 상추가 줄줄이 놓여있다. 엔싱이 개발한 이 아트 기술을 기반으로 최상의 맛을 가진 상추로 클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빛 등 모든 것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 IT조선은 김혜연 엔싱 대표와 지난 5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마트팜은 이처럼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 없이 건강한 채소를 최대 연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다. 김혜연 엔싱 대표는 상추 맛과 식감, 재배 속도, 심지어 영양 성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온도와 습도 정도만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스마트팜과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흔히 채소 영양 성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유전자 변형 같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을 썼다고 오해하기 쉽다. 김 대표는 엔싱이 만든 스마트팜은 농약도 유전자 변형 작업도 없다고 설명했다. GMO가 대표적이다. GMO는 작물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도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개발됐다. 농약을 많이 쳐도 작물 대신 잡초만 죽도록 농약의 강한 특성을 작물에 인위로 부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외부 환경 변수를 차단하고 최적의 환경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농약을 치지 않아도 건강하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원하는 만큼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싱 스마트팜이 갖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개발한 스마트팜은 창고형 구조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개량해 만든 탓에 이동이 어렵다. 엔싱 스마트팜은 레고 블록처럼 쌓아올릴 수도 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어갈 공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다.
중동 지역 국가가 엔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신선 채소는 밀과 쌀처럼 해외에서 수입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재배 환경도 마땅치 않아서다. 중동 국가는 아예 농장 자체를 수입해 자체 생산하는 쪽을 택했다. 현재 엔싱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김 대표는 엔싱을 농업회사가 아닌 농장 파는 인터넷 회사로 정의한다. 스마트팜 핵심은 농업 기술보단 인터넷 기반 기술인 까닭도 있다. 그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듯 먹고 싶은 채소를 재배하는 농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창업 전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아트 플랫폼을 개발했던 경험도 있다. 농업에도 관심이 많았다. 김 대표는 외삼촌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비닐하우스 농장을 만드는 사업도 함께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을 지식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재배 환경을 기술로 쉽고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농업도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엔싱을 기술과 농업이 융합된 하나의 콘텐츠 사업으로 봤다. 그는 딸기, 바질, 상추 등을 콘텐츠로, 농부는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에 비유했다. 엔싱이 만든 스마트팜은 일종의 유튜브 채널인 셈이다. 스마트팜을 만드는 엔싱은 인터넷 미디어 회사다.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될 수 있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성분을 가진 작물 콘텐츠를 만들고 공간 제약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가 미래 농업 비전을 콘텐츠와 미디어에 빗댄 이유다. 엔싱이라는 회사 이름에도 이런 철학이 반영됐다. 그는 회사 이름도 최대한 인터넷 회사스럽게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많은 인터넷 기업 이름이 N으로 시작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스마트팜을 만들지만 정체성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가져가고 싶기도 했다.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는 뜻도 담겼다. 엔싱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에 농장을 파는 것, 또 하나는 국내에서 신선 채소를 파는 것이다. 엔싱은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스마트팜 15동을 운영 중이다. 연간 30톤 규모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현재 바질과 로메인 상추를 주문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중동 국가를 포함한 해외에 100개 컨테이너 농장을 수출하는 게 목표다. 중동 이외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으로도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도시 어딜 가나 엔싱 컨테이너 농장이 층층이 쌓여 있고 누구나 환경 제약 없이 먹고 싶은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의 꿈이다. 김 대표는 언젠가 엔싱 농장이 우주로도 진출해 우주에서도 신선 채소를 먹게 될 날이 올